사도 요한에게 판모섬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를 전해준 이 천사가 이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지만 임봉하지 말라, 이제 이걸 닫아놓지 말라는, 때가 가까우니라고.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전해주시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를 전해주니가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와서 사실은 이 계시를 전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을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불의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두려움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잖아요. 이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시냐. 자,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하시고, 참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중간중간 이 심판에 대한 공부를 해왔는데, 이 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판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그랬죠. 주님이 내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심판하시고 갚으시는가. 첫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그것을 갚으세요. 물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막 굉장히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아예 무기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보응하시는데,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이걸 앞부분만 약간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계속 나오죠. 예. 그런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축복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하나님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 잘 믿어도 뭐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인데 거의 그런 경우는 극히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만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15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어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지키지 않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 어떻게 갚으시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갚으시는데 뭐를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축복에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그 사업의 축복 많은 그런 축복이 거기 이제 보장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주에는 어떤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고 그런 각가지 저주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신명기 28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동안 우리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걸 어떤 것을 받느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잡신 우상을 섬겼느냐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의롭게 살았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축복이냐 저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제 그걸 우리를 갚으시냐 그러면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 축복이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살아서 받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어디에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자, 영혼의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고 영혼이 분리가 된대. 예. 그런데 이제 영혼이 여기서 심판이 있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거죠. 그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으면은
신자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으로. 그 다음에 불신자는? 네, 음부. 그래서 여기는 희락의 장소, 안식의 장소, 음부는 불꽃 가운데 타면서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장소.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갚으시는. 자,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육체는 흙으로 갔네. 그 영혼이 음부로 갔어. 음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막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그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그 혈에 물을 좀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여기 나사로도 신자였던 나사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는 이제 불신자라고 하기도 할 수 있고 타락한 신자인데 이 부자는 타락한 신자를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뭘 보응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얼마나 삽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언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거기 보응을 받는 거예요. 너는 해. 거기 있어 세상에서 네 먹고 마시고 즐겨 네 마음대로 할 짓 다 하고 왔지 않냐.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너의 모든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다고.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기 세상에서는 믿는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거지로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살았지만은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죽어서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신자가 돼서 나사로처럼 고통을 당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낙원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보상해 주시는 것,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나 타락한 자는 음부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갚으신다는 것.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막 가끔 그러잖아요. 이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이 막 악한 짓을 해도 예전에 이제 막 그런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났을 때 이제 군사 정권 잡은 사람들이 막 떵떵거리고 막 잘 살고 막 어디 또 그 국회 청문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염장 지르는 그런 소리 하고 막 거짓된 증언하고 하면은 야, 막 그런 가족들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저놈들은 왜 그냥 벌을 안 내려가지고 벌을 내려서 좀 저주를 내리든지 막 이런 막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저기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전두환 대통령은 끝까지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들이 이제 그 첫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거기가 그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교도소 있을 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 영향으로 이제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해서 지금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네가 그러면은 교회를 하면은 나도 교회를 나가겠다 이랬는데 그분은 뭐 이제 이순자 그 여사 그쪽이 다 불교 집안이니까 쉽지 않는 그런 어떤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영접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기회 우리는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노소영 거기 딸 최태원 거기 SK 거기 그 부인이죠. 거기 노소영 관장은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분은 참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얼마나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또 그 김옥숙 여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진정성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노재현이 그 아들이 있잖아요. 예, 국제 변호사인데 그 노재현이 광주 거기 망월동 가가지고 그 거기서 사제 뭐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그 어떤 그러니까 그 가끔 그런 경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날 회개해가지고 바로 그 사형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사형을 당하는데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그 사람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 어디 갔겠어요? 음부에 갔죠. 똑같이 강도질하고 같이 잡혀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그 운명을 갈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예전에 막 노태우 또 막 거기 그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이 군사발련 일으켜 가지고 했을 때 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때 제가 그 12.12가 났을 때 1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12.12가 났을 때 군대에서 전방에 말년이었는데 그때 막 비상 걸려 가지고 최전방이니까 막 탱크 올라오고 이제 저기서 어떻게 될까 막 그 해서 1급 막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가지고 우리가 근무서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그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근데 그 계속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긍휼을 베푸시려고 한 걸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는데 어떻게 저기 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참 긍휼이 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혼의 육신의 때 하나님 어떤 사람 갚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뭐예요? 영혼의 때, 예.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갚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자, 계시록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좀 너무 이거를 앞에 있는 분들은 보이고 뒤에 있는 분들이 좀 보이고 예수님 재림하면은 여기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양과 염소 여러분 이제 심판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면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자 마태복음 그게 25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죠. 재림할 때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들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할 때 이 지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민족을 이제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땅에는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만 있어요. 다 이제 마지막에 휴거돼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안 믿는 이방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거. 양과 염소로. 근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을 해. 그러면 그때 뭘 가지고 결정을 하냐면 이 이방 민족들이 여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떤 짓을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들이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해가지고 양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염소들은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다 보상을 해요. 그 행한 대로 갚으셔.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이거 물을 누가 좀 한 컵을 더 갖다 주면 좋겠어요. 물이 내가 너무 뭐 여기 보면은 지상 재림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죠. 그러면 그때 내려올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 불에 던져버리고 사탄은 결박에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놓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해. 그래서 양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은. 그 다음에 이 양이 못된 염소들은 있잖아요. 바로 지옥으로 가버려요. 바로 지옥으로. 그래서 여기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여기서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잘 대해줬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런 보상과 심판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뭐 이 대환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죠.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반드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정말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냐, 어떻게 갚아주시냐,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의 상급의 심판이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백보좌 심판, 이거 지금 믿는 사람은 백보좌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런데 정죄의 심판은 안 받는데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에 있을 때 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여기 보면 때 여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상급의 심판이 나오죠. 각각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때 상급 심판이 있어. 상급 심판.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급 심판에서 충성된 사람들, 이기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여기서 상급 심판을 해서 상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백성으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천년 동안 그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된다고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받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가서 아무런 무슨 어려움도 문제도 없고 그냥 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똑같이 그냥 어떻게 살았든지 똑같이 영광을 누리는 거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같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가 막 이렇게만 하지 주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순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헌신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다 그 맡긴 걸 어떻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영혼 구원하고 이런 걸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백보좌 심판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건데 한번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걸 이제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라고 하는데 이 심판에서 자 언제 그러면 이 심판이 있는가?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해서 7년 대환란 끝날 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탄을 잠시 풀어놨는데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 다 불로 살라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있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두 번째 백보좌 심판이 있게 돼요. 백보좌 하얀 심판. 근데 이때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여기 있죠. 이 사람들은 성도의 부활인데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에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영화로 뭐. 그리고 땅에 있던 성도들이 마지막 휴거가 돼서 올라가서
공중에 주님을 만났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은 이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때 부활하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는데 천년왕국에서는 또 여기서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있죠. 죽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쭉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부활해가지고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져요. 생명록하고 행위록 사망록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록에는 각 사람의 행위가 사망록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들은 영원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 있는 이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어디 구약 시대는 그냥 놔두고 또 어디는 뭐하고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제가 이제 왜 이걸 쭉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 이 땅에 살았을 때 축복이나 저주를 통해서 또 이 땅에서 그걸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의 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다 틀려. 이게 선한 어떤 선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긍휼에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가고 또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반드시 죄종들의 성도들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천년왕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죄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심판을 받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보응을 받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뭐 대충 어떻게 봐주고 이게 없어요. 우리는 백보좌 심판대 앞에는 뭐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러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가면은 여러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옥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나 죽어봐가지고 구원 받는 거 알지? 어떻게 안 죽은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가지고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는데. 성경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겠죠?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걸 시험해 봐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나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돼. 저는 이런 문제를 너무나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첫째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하고 또 어떤 너무 위로와 소망 이런 것만 말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이야, 설교가 보면. 그리고 사람의 막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설교. 이런 것은 하나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야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켜가셨으며 그랬죠. 이게 이제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네, 천사들이 언제 여러분 범죄를 했습니까? 천사들이 범죄한 게 이제 많은데 첫째로 이제 천사장 루시퍼가 있죠.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이 3분의 1에 또 천사들이 따라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늘에 쫓겨나고 있는데 또 이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다겠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고대 용사인 네피림, 예, 거인들이 나오게 돼. 예, DNA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범죄자들, 이 천사들을 하나님 노아홍수 때 심판하시고 다 그들을 지옥에다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예, 지옥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이 있죠. 이걸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기 루시퍼가 나중에 그게 됐는데 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받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예. 이 마귀는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뱀.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었도. 이게 어떤 때는 마귀로 나타나. 예. 이게, 굉장히 막 광명의 천사로 또 가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하나님 반드시 피조물은 그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쫓겨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상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쭉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꼭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못 받은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헌신과 섬김과 수고가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더 많이 열정을 품고 더욱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